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이나 이런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취약하지 않은, 예를 들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현상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의 뭐 채무불이행이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말씀을 다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흔한 얘기로 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이 오르면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과거 정부가 집값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다 무의미한 거네요 사실. 사실은 네. 예,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른다 내지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세우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정부의 정책은 아주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한 건 아니고, 보수 정권도 예전에 보면 말도 못한 규제 방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원래 없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양도소득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규제하는 것만 아니고 보수 정권도 규제했어요. 우리 이제 DTI, LTV 규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처음에 언제 도입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진보 정권은 왜 자꾸 규제를 하는데 진보 정권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오르냐? 사실은 집값이 오를 만한 내재적인 요소들이 과거부터 축적돼 왔던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그때 배경을 보게 되면 혁신도시라고 해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글로벌리하게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뭐 남유럽의 재정위기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떤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고 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별로 취급하지 않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돼요.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향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집은 안 샀지만 좋은 주택,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욕구는 계속 쌓여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축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남유럽 재정위기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근데 여전히 금리는 낮아져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확 뛰어 올랐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우연치 않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과거에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액션을 국민들이 원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를 완전히 외면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진보 정권은 집값이 올라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패턴들이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사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표출이 된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뭐 있다고 말해지는 전세제도, 전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나요? 사실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그 집에 살다가 나가면 이제 뭐 돌려받는 임차 제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집주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안 나가는 네 맞아요 이제 무위험 무이자 차입 이렇게 되거든요. 차입은 차입이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큽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가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의 아이디어인데 사실 이거 조금 확장을 해보면 집주인이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임차인이 맡긴 돈을 그냥 맡고 있다가 이걸 이제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가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한테 굳이 내가 받은 돈을 갖고 있어야 될까? 집주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을 다른 주택에다가 투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돌려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돌려줄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다음 세입자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폰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차입, 소위 말해 이제 채권, 채무자.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되죠. 집주인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갖는 채무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최근 나오는 전세 사기 형태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문제예요. 왜?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임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집주인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쉽지 않죠. 그쵸.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이제 와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잘 꾸준하게 이제 유지가 되기를 이제 바랄 뿐이에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채를 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근데 대부분 이제 가격이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네. 이런 것들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두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전세금이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폰지 형태로 임대인들이 계속 운영을 해왔던 그쵸. 거거든요.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세금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쓰지 말고 아껴 강제 저축이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전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상승이나 이런 외부 충격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취약하지 않은 예를 들면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현상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주택담보대출에 뭐 채무불이행이 막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좋은 면도 있고 네. 사실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의미하는 거하고 매매 가격이 의미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시장하고 사실 좀 약간 좀 별도로 존재를 하는 시장이거든요. 다른 시장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전히 공간을 임대하는 데 지불하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거의 매매 가격하고 유사한 네. 금액을 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 정도까지 거액의 돈을 내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나는 감수하고 싶지 않다, 감내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가격에 비해서 전세가격이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네. 그럼 30%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고 굳이 70% 수준이라고 하는 거액을 내고 네네.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을 나는 감내하기 싫다. 두 번째로는 돌려받는 관행이 사실은 다 퍼져 있어요. 저 돈을 맡겨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보증금을 줄이고 대신 월세로 낼게. 이렇게 가죠. 반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집값에 전세금이 거의 가까워지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전세금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믿겠거든 집주인을.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빠져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매매가격 시장 매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 반영되기 때문에 요 괴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전세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져야 되죠. 왜냐면 얘는 네, 집값 네.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전세는 네, 네. 특히나 네.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네. 이 집이 낡아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낡으면 전세가격이 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늘 돌려받아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남의 집을 임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네. 하게 되면 소위 말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 얘는 자산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이 돼 있고 얘는 자산 변동에 네.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세하고 매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집값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자가를 선호하죠. 그렇죠. 근데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전세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세가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담보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이 매매금보다 높고 매매금이 전세금보다 낮게 형성이 되게 되죠. 네. 이런 경우는 근데 현실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가 찾아지면 어떤 경우가 찾아지냐면 세입자는 그냥 살고 계세요. 근데 매매가격이 이렇게 되죠. 요런 경우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집값이 올라갈 테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요 차이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면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야 보증금을 좀 줄일게 대신 요 차액은 내가 월세로 낼게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반전세라고 하는데 네. 이 반전세는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월세로 내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보다 효율이 낮기는 하지만 요즘 보면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커뮤니티가 있고 사실 뭐 성장일기와 같이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여러 채널들이 있거든요. 네. 정보는 굉장히 많이 받아와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 정보의 불균형이 많이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집값이 안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 시장에서 의견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전세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채권을 자기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락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월세가 등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돌려주지 못하니까 예, 돌려주면 대신 월세로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일단은 우리 성장일기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책 Why and Now라고 하는 책으로 구독자분들과 좀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적인 맥락들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책들을 이제 보실 때에는 아 정부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세웠는데 실은 효과가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끌을 텐데 조금 더 바람직한 시각 내지는 균형 있는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제 성장읽기 채널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장읽기 채널이 경제에 대해서 균형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살펴보신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읽기 채널하고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 YN 화우의 저자 황규환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